저희 팀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고 너무 중요한 경기였는데 훈련 일주일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남달랐거든요 저희 팀이. 근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가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제가 관여를 했다는 거에 정말 너무 기쁘고 네, 행복합니다. 진짜 세트피스 훈련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. 근데 제가 넣지 않더라도 제가 그 움직임을 가져감으로써 진짜 저한테 운 좋게 이렇게 볼이 와서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어서. 근데 그 순간 기억은 안 나요. 너무 행복했는데 그냥 벤치로 달려갔던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. 올해 입단을 하고 경기에 꾸준히 나오진 못했지만 경기 나올 때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너무 제 자신의 퍼포먼스에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예전의 기량을 찾으려고 쌤들, 코치님들, 감독님들 원하시는 이런 걸 훈련으로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에게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좀 잘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를 솔직히 많이 믿고 응원해 주시는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내년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